그냥 공부를 선생님이잖아요. 선생님. 그럴 리가 없지. 혹시 흉부외과? 네, 맞습니다. 교통사고 환자예요? 네, 미리 전화드렸던 대동맥 박림 환자입니다. 가시죠. 그쪽 병원 차트 있으세요? 운전 중 추돌 사고로 운전대에 가슴을 부딪혔어요. CT 결과 상행 대동맥이 찢어졌습니다. 전화했다는 상행 대동맥 박리 환자? 어, 교수님 오도 받은 거야? 뭐 자세한 건 봐야 알겠다고 일단 받으러 하셨어. CT 결과 이거야? 누가 받으신데? 모르겠다. 뭐 일단 갖고 가봐야지 뭐. 이거 수술도 수술이지만 그 성공한다 해도 회복 못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. 그러게요. 현재 의식도 불분명한 상태고 다발성의 상이 있어서 다른 과 그 협진 수술도 여러 차례 해야 할 것 같은데. 그래도 상향 대동맥 박리하면 이 교수님 아닙니까? 그게 저는 곧 다른 수술 스케줄이 잡혀 있어서요. 황 교수님 어떠세요? 네? 저도 저 원장님 모시고 지금 바로 컨퍼런스 가야 되는데. 여기가 세 번째 병원입니다. 이젠 더 갈 데도 없어요. 자,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? 환자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아서 의식 불명이신데다가 원체 고령이시기도 하고 또 수술 성공할 확률도 낮고 회복할 가능성도 현재로서 좀. 선생님, 저희 아빠 좀 살려주세요. 30년 동안 저희 키우느라 고생만 하시다가 다음 달에 처음으로 어머니랑 여행 가신다고 10년간 적금 부은 걸로요. 저렇게 갈 양반 아니에요. 우리 누구 농감할 양반 아니에요. 수술 좀 해주세요, 선생님. 제발요. 교수님, 응급실 대동맥 박리 환자 저희 병원에서 수술 안 하면 곧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. 게다가 보호자분들도 강력하게 수술을 원하고 있습니다. 다시 한 번만 생각해봐 주십시오. 얘가 너 아까 뭐 들었어? 어? 브레인 CT에서 출혈은 없었습니다. 그럼 의식 회복할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? 물론 수술이 쉽지는 않겠지만. 너 지금 뭐하냐? 네가 지금 인턴 1년 차야? 안 그래도 수술만은 바빠 죽겠구만. 그럼 제가 수술하겠습니다. 뭐? 교수님 못 하시는 거 아니고 안 하시는 거니까 저라도 그 수술 하겠습니다. 허락해 주십시오. 야, 최영경이 너 실력 좋다고 교수들이 조금 지켜 세워주니까 아주 그렇게 자신 있어? 그런 거 아닙니다, 교수님. 단지 의사로서 최선을 다하고 싶을 뿐입니다. 야, 그게 한두 시간짜리도 아니고 너 등에 상처도 아직 안 하면 내가, 어? 무슨 수로 5시간 걸리는 수술을 해? 네가 아주 테이블 데스 한 번 더 당해봐야 정신을 차리지, 네가. 아, 웬마.
왜 안 됩니까? 뭐? 뭐? 여긴 의사며 수술 도구들이며 약이며 없는 게 없는데 왜 수술을 못합니까? 보호자 동의 받고 수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뭐? 야, 최용경이! 야! 야, 이 교수님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한 교수님한테 난리치고 왔어. 지도 교수가 어떻게 지도하길래 애가 위아래도 없냐고. 아휴, 미치겠다, 진짜. 감당할 수 있겠냐? 수술 아니면 교수님. 수술이면 최선을 다할 거고, 교수님이면 주는 대로 받을 거고. 최선생, 괜찮겠어? 다쳤다고 들었는데. 괜찮습니다. 이민재. 네. 준비 잘했어? 네, 준비는 다 됐는데요. 그게... 치환술 처음이야? 네. 그게 어렵다고만 들었는데 실제는 또 처음이라서요. 나도 긴장된다. 잘하자. 네. 흉부외과 펠로 최영경, 상행 대동맥 치환술 시작합니다. 메시 주세요.